안녕하세요. 이건 무언가를 섞을 때나 거품을 낼 때 쓰는 거품기입니다. 근데 이 거품기가 된장이나 고추장 풀 때도 꽤 유용한 주방도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? 보통 된장국이나 된장찌개를 끓일 때 숟가락으로 된장을 퍼서 요리를 시작하게 됩니다. 뭉쳐진 된장을 잘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따로 작은 그릇에 미리 풀어서 사용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추가로 숟가락이나 국자를 이용해서 된장을 잘 풀어주어야 합니다. 근데 이렇게 거품기를 사용하면 쓱 된장을 덜어낸 후 그대로 냄비에서 된장을 쉽게 잘 풀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된장을 뜰 때는 거품기를 약간 굴리듯 하면 잘 떠집니다. 물론 고추장도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. 고추장 찌개 끓일 때, 미소 된장국 끓일 때도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. 물론 이 거품기는 쌀을 씻을 때 사용해도 좋다는 것은 많이 아실 거예요. 손 안 대고 쌀을 씻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쌀 알이 부서지지 않게 빠르게 씻을 수 있어서 손으로 씻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죠. 오늘은 흔한 주방도구 거품기의 다른 사용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